잘못된 주소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은 옆집에서 올 택배가 여러분 주소지로 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럼 옆집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끔 뜯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름을 안 보고 그냥 뜯어줄 수도 그렇죠. 있잖아. 모르고 뜯을 수도 네. 있고.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형사처벌 받을까요?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나쁜 사람 욕은 먹어야죠. 아니 왜냐면 저도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그 주소로 많이들 이렇게 가잖아요. 잘못해서. 그런데 그분은 뜯어봐서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다시 포장을 해서 저쪽으로 보내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뜯어본 것은 용서하나 네. 그것을 뜯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네. 먹거나 혼란을 하건 그것은 용서를 못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뜯어보는 순간 이거는 비밀 침해자가 되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봉함되어 있는 걸 뜯는 순간 비밀 침해죄가 되는 거예요. 네. 와. 제가 주문한 거는 이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몸에 좋죠, 선생님. 네. 예. 자, 그리고 뜯어봤는데, 이게 유산균이 탐나네? 그래서 이걸 먹었어요, 아니, 본인이.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유이탈하면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아, 점유이탈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네. 절도죄는 아니고 훔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점유이탈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근데 택배 상자가 여러 개 올 때 그냥 다 내 건 줄 알고 그냥 무심코만 그치. 네, 그렇죠. 있는데. 모르고 했으면 이제 죄를 묻기는 어렵죠. 그럴 땐 다시 이제 봉한 다음에 다시 반성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택배를 그냥 놓고 택배기사가 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잘못 온 택배이지만 홀라당 먹고 네. 배배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식물 네.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 배달이 왔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네. 또 왜 치킨 같은 진짜 먹고 싶은 경우 왔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먹었어요. 아.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질까요? 법적으로. 아, 먹고 다시 시켜줘. 아, 진짜 어렵다. 아니, 근데 아니, 먹었다면 네. 일단은 뭔가 잘못했잖아요, 먹은 거. 아니, 그것도 뭐, 약간 훔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건 무조건 잘못한 거지. 네. 예. 아니, 왜냐면 봉송, 보통 이렇게 배달 네. 많이 시켜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어디서 배달을 해서 이렇게 다 줄 때 이렇게, 어디서 시키셨죠? 뭐 네. 시키셨죠? 맞아. 라고 그렇죠. 배달하시는 분께서, 배달 갖다 주시는 분께서 꼭 확인 절차를 거쳐요.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정말 아, 이건 알고도 그 거짓말을 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는 그렇죠. 겁니다. 절도죄도 아니고 사기죄가 된 거야, 사기죄. 아, 그래. 네. 네. 이건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묵시적으로 속여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드시면 안 돼요. 도미 씨, 먹는 것에 너무 관대하세요. 자, 이렇게 기다림조차 설레는 택배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택배 평균 이용 횟수가 연 50에서 90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대략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는 누구의 역할이 크냐? 바로 택배 기사님들. 그렇죠. 그분들의 노고가 정말로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택배 기사님들이 배송을 하다가 참 곤란한 일들도 많이 겪는다고 해요. 예, 맞아요. 저도 뉴스 통해서 봤었었는데 어느 한 아파트에서 우체국 집배원들을 비롯한 이제 택배 기사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아, 내게 아이고.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택배 기사님들이 이 한 번 택배를 하면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는 줄 아세요? 요거 하나 물건 하면 택배 기사님들이 거기서 그 수입이 요거 하나 하면 저는 몇백 원이라고 들었어요. 한 600원, 700원 정도. 예, 천 원이 안 돼요. 예, 천 원이 안 돼요. 와. 그리고 이거 하루에 뭐 많이 배달하시는 분은 2, 300개씩 배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수입이 남는다고 하는데 네,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약용 선생님의 그 애민 사상이 생각나거든요. 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좀 겸허하게 좀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문화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